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야 하는 우리와는 다르게 선진국에서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정부가 직접 임대차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월세가 밀려도 강제로 쫓아낼 수 없도록 법을 만들었고 대신 임대인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더라도 은행이 재산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영국과 독일에서도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고요. 호주에서는 매출이 감소한 만큼 임대료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신경 쓰는 건 임대료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생계가 위태로워진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국가마다 큰 재정 지출을 감수하고 있는데요. 반면 우리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에 기대 방역 대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소상공인들은 제발 좀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가 발표되고 사흘 뒤 부산에서 자영업자들의 야간 차량 시위가 있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1년 6개월 넘게 정부의 방역 수칙을 따른 결과 64조 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게 됐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자영업자에게 기다리라는 말만 하면서 우리를 희생을 시켰습니다. 당장 우리는 문을 닫고 우리는 폐업을 하고 우리의 빚은 늘어만 가는데 정부는 아직까지도 어떠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는 정확한 논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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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하라. 상인들은 그동안의 영업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20년에 저는 유서를 썼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어나나, 어제는 몇 명이나 소상공인들이 자살을 했나 알아보십시오. 제발 소상공인들이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걸 정부에 돈을 요구하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기사 쓰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살려고 하는 겁니다. 같이 살자고. 자영업자들은 금지와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정부의 방역 조치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이 제한될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160평 규모의 카페를 운영하는 허희영 씨. 허 씨의 가게에는 다른 업소보다 좀 더 일찍 코로나19 한파가 휘몰아쳤습니다. 맨 처음에 천안 그 줌바 댄스 이래가지고 코로나 맨 처음에 대구 다음으로 천안에서 발생을 할 때 강사분이 저희 매장을 2월 달에 다녀가셔서 코로나가 창궐하는 그 시대부터 저희는 바로 타격을 봤어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국가적인 위기. 솔선수범의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고 지켰습니다. 나라가 뭘 하면요. 가장 먼저 했어요. 사설 방역 업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소독할 때마다 30만 원씩 들거든요. 저 일주일에 한 번씩 했어요. 마스크를 안 쓰면 직접 손님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제가 저기 더치 그 샘플 작은 거 있어요. 서비스 드리면서 마스크 쓰셔야죠 하고 가고 케이크 막 서비스 드리고.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가게 매출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거 5월 때 보면 더 웃긴데. 왜요? 5월에 뭐 있었네? 5월 며칠이에요. 5월은 왜 이래요? 그러니까 이때 막 매장 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월세와 인건비만 한 달 약 2천만 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출이 불어났습니다. 현재 대출 상황. 자동차를 담보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3천만 원 일으켰어요. 소상공인 대출을 해가지고 한 7천만 원 있어요. 그리고 하나은행의 대출이 지금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일수라고 하죠. 그 전단지 명함 같은 거 막 뿌리고 다녀요. 애들 월급 주려고 그 돈을 받았어요. 그 돈 1000만 원 받으면요. 60일 안에 1400으로 갚아야 돼요. 안 나아진다고요. 이게
7월, 8월, 9월, 10월 계속 가면은 폐업이에요. 안 듣는다고요. 저 죽겠다고 했다고요. 자살한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얼마나 더 떠들어야. 오시라고요. 내가 가장 빌어볼 테니까. 내가 죽으면 저 9살짜리 아이를 어떻게 자냐고요. 여야 의원들은 앞다퉈 관련법을 발의하고 신속한 법안 통과에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서명해 주셨습니다. 국회의원들 절대 다수가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 제정에 동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경제 방역. 백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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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살림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법제화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선진국 어디도 저희처럼 입법적으로 보상 근거를 갖춘 나라는 없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법적 검토 없이도 법적 근거 없이도 외국은 했잖아요. 네. 예. 재정 당국이 적극적으로 재정을 해서 했는데 우리나라는 재정이 하수분이야 하면서 안 하니까 국회가 나서서 저는 그걸 입법을 동의할... 해서라도 하자고 의원님, 제안한 겁니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재정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차례 갈 때 추경을 했고 한 해 59년 만에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드리려고 세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버팀목 플러스 자금, 현금 지원은 15조 정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재부는 이미 충분한 재정 지원이 있었다며 반대했습니다. 제가 소상공인 분들한테 매우 죄송한 부분인데 잘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의원들은 대부분 설득이 되는데 뭐 기재부가 설득이 잘 안 됐어요. 당연히 재정은 하수분이 아니죠. 그렇지만 비상한 재정을 투여했느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네 번에 걸쳐 지급된 소상공인 지원금. 1, 2차는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규제업종에 100에서 최대 300만 원을, 3차는 최대 500만 원, 4차에선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됐습니다. 정부는 그간 16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재정 지원이 있었다고 강조하는데요. 실제 지원금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받았잖아요. 좀 열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왜요? 40만 원 나온 거 아세요? 두텁게 넓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건 두텁게가 아니라 넓게 주기 위해서 얇게 넓게 주는 거야. 조시장에 크게 돈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냥 뭐 한 1,200 받아가지고 이게 뭐 되게 티가 안 나는 거죠. 월세가 보통 저희가 한 4억 정도인데. 네. 나라 자체로 보면 큰 돈인데 개인으로 보면 그건 정말 뭐라 해야 됩니까? 다음에 조금의 무슨 단비까지도 안 되죠. 아무런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나라에서 아무런 지원이 없어요? 네. 우리는 업종이 금융으로 돼 있다 보니까 무슨 사채업으로 불려를 같이 해가지고 우리는 피해가 컸지만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현영 씨는 경기도 시흥에서 3,600제곱미터 규모의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차, 3차 때는 소상공인만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는 소상공인에 해당이 안 된다더라고요. 왜냐? 매출 4억 초과, 상시 종업원 5인 초과. 그러면서 겨우 4차 재난지원금 때 그때 저희가 최고 500만 원 한도로 해가지고 500만 원 재난지원금을 그때 처음 받았습니다. 임대료와 직원 12명의 인건비 등 매달 나가는 고정비만 7천만 원.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초기 시설 투자 비용과 고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피해가 컸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은퇴 자금과 거액의 대출을 받아 시작한 사업. 자책감이 밀려들었습니다. 내가 직장 그냥 따박따박 월급 잘 나오는 직장 그냥 다닐 걸 왜 내가 뭐 인생 이막을 꿈꾸겠다. 내가 뭐 어떤 새로운 인생에 도전해 보겠다 해서 내가 쓸데없는 볼링장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정말 내가 인생
완전 종치는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두려움과 공포감. 5월 25일 열린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죽지 못해서 산다고 얘기하는데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자영업자들이 버는 돈보다 정부에서 더 많은 돈을 지원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료에서. 중기부는 손실보다 정부 지원금이 많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대상은 68만 개 사업체가 되고요. 일단 손실의 추정에 있어서와 3.3조이 된다는 추정을 했습니다. 이와 반면에 저희 중기부가 지원한 것이 이들 68만 개 업체 지원한 것이 5.3조 원이고 저희 정부는 나름대로 소상공인 분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서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실액 추계를 3조라고 하시고 지원액 추계를 6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보상을 두 배로 받았으니까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희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뒤에서 지금 너무 답답해서 정말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실장님, 월급 다 받으시죠? 실장님을 만약에 실장님 부서에 그 직원분들을 월급도 하나도 못 받고 15개월 동안 그 직원들 책임지라 그러면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국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국민이 죽어나가는데 그 국간에 돈이 많은 게 중요합니까? 위원님, 그 재정 관리는 실제로 살리는 일부터 먼저 국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일정 부분 재정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재정 관리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OECD 평균까지 부채를 올려보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단 10%만 해도 200조 원이라고요. 단 10%만 해도. 200조 원이 적은 규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당연히 알죠. 적은 돈이 아니죠. 그만큼 우리나라 GDP가 그만큼 총 생산량이 많다는 겁니다. 국가가 부자라고요. 우리나라가 부자라고요. 근데 국민들이 그런데 자살을 하고 죽어나가고 있고 파산하고 있어요. 저희가 재정관리를... 근데 그것도 네네. 정부가 우리 국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영업을 금지를 시킨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위기에 돈을 풀지 않은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목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재정 지원 규모는 GDP 대비 4.5%. 이는 미국의 5분의 1 수준이고 OECD 평균인 16%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한국과 GDP 규모가 비슷한 캐나다는 14.6%를 썼습니다. 대신 우리 정부는 저금리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정부에서 공짜로 준 돈 아니잖아요. 정부 지원 대출이잖아요. 언제 갚아도 갚아야 될 돈이고 무슨 희망 회복 지원 대출, 무슨 세희망 대출, 뭐 코로나 무슨 대출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라는 지원 대출도 그거 못 갚으면 당연히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올 1분기까지 집계된 자영업자 대출 총액은 831조 8천억 원, 1년 사이 150조 원이 늘었습니다. 일단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중 채무자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그 업주들은 대부분 은행권뿐만 아니라 비은행권 쪽으로 가서 그 신용대출을 받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뭐 카드 대출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대출의 질도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빚은 무서운 속도로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건 뭐냐면 원리금 상환유예나 대출 만기 같은 그런 조치들은 연장과 종료를 지금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꺼번에 부실화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거는 전반적으로 경제에 충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연명하는 동안 은행들은 이자로만 41조 원의 수익을 냈고 우리 정부는 부동산 등의 자산시장 호황으로 지난해 33조 원의 세수를 더 거뒀습니다. 근데 사실상 정부의 재정이라는 게
어느 정도 국가가 발전 단계에 접어들면은 정부의 재정의 역할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재정 건전성이 왜 필요한가? 결국 재정 건전성이나 재정 여력은 그 재정 여력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같은 이제 재난 상황이 재정 여력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재정 여력을 이용해서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자원으로 삼아야죠. 오랜 고민 끝에 2년간 모든 걸 바쳤던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주방은 지금 다 비가 빠져있고 정신이 없는데 여기가 원래 화구가 이렇게 길게 있었어요. 그래서 후라이팬으로 계속 고기 굽고 야채 볶고 했었죠. 제일 좋았던 게 저 이렇게 계단 내려가는데 저 자리 있잖아요. 지금 남겨놓은 자리. 저 자리를 되게 좋아했던 게 불을 다 키면은 저 창가랑 비춰지면서 커플을 만져서 앉히겠어요. 커플이 앉으면은 그림이 이뻤거든요. 그 장면을 보는데 그게 뭐라고 저는 되게 흐뭇했거든요. 제가 만든 공간에서 시간을,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저는 저한테 힐링이었어요. 집 보증금도 빼고 받을 수 있는 대출이란 다 끌어왔지만 더는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뭔가 어딘가로 벗어나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고 물론 지금 빚에 사로잡혀 있지만 생각이 멈췄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거든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내 가게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 불렸던 K-방역. 하지만 그 그늘에는 가혹한 희생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의 꿈과 노력이 깃들었던 가게가 그렇게 부서졌습니다. 지난 7월 1일 국회에서 이른바 손실보상법이 통과됐습니다. 소급 적용 조항이 빠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이미 입은 피해와 손실을 보상받을 길이 사라진 건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그간 두 차례 연장됐었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조치도 다음 달 말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피를 키워온 비폭탄이 한꺼번에 터지게 된다면 그 여파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자영업자입니다. OECD 선진국 중에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우리보다 자영업 비율이 낮은 선진국들이 돈을 퍼주면서까지 폐업과 해고를 막는 건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닐 겁니다. 서민경제의 버팀목이 무너지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선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는 누구의 잘못이 아닌 모두의 재난입니다. K-방역의 성과가 자영업자들의 일방적인 희생 속에서 빛나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